세상에는 비밀이 풀리지 않은 으스스한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집이나 이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버려진 병원 같은 곳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밀스러운 공간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국이나 영국을 상상하시겠지만 놀랍게도 독일이 전 유럽에서 가장 으스스한 공간이 많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2차 대전과 분단 등 다양한 정치적 격변을 겪었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히 이러한 공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독일에서도 가장 기괴한 공간들을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진 병원. 독일은 사실 유럽에서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통일하기 전 실제로 개별적인 국가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아주 복잡한 역사를 갖고 형성된 국가이기 때문에 자연히 폐쇄된 국영병원 역시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곳은 아돌프 히틀러가 과거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 군 병원입니다. 본래 이곳은 베를린에서 멀지 않은 데 위치한 대규모 의료 클리닉 시설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곳에서는 종종 심장 수술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이 공간은 현재 전면 폐쇄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이곳은 아주 끔찍한 수술이 벌어졌다는 소문이 있지만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을 민영화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정부는 완전 폐쇄를 결정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로 폐쇄된 것일까요? 그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 탐험가들이 여전히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는 여전히 차마 은폐하지 못한 비밀 문건들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려진 스키 리조트. 복잡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EU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대다수의 시민들은 휴양을 즐기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 부유함 때문에 스키가 무척 인기 있는 레저 스포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스키장은 지난 20년간 완전히 잊혀져 있었습니다. 마치 어느 순간부터 독일인들은 이 스키장을 언급하지 않았었죠. 그러던 도중 일부 도시 탐험가들이 이 스키장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래된 건물 안에는 사용되지 않는 완전히 새 것 그대로의 스키용품들이 널려 있어 으스스한 느낌을 전달해주기도 합니다. 뼈교회. 12세기에 지어진 이 교회는 고딕 양식으로 건설되어 한눈에 보기에도 으스스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이곳의 지하에는 약 2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유해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작은 교회에 이렇게 많은 뼈다귀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한눈에도 충격적으로 보입니다.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이 교회에 이다지도 뼈가 많은 이유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인데요. 흑사병 당시 많은 사망자들의 넋을 달리기 위해서였다는 설도, 오래된 도시의 관습이었다는 설도 있지만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나뭇가지들처럼 쌓인 뼈다귀들은 천장에 닿을 것처럼 보이는군요. 프랑켄슈타인의 성. 영국의 여성 작가 메리 셸리가 19세기 초반에 집필한 프랑켄슈타인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매혹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된 곳이 독일에 있다는 것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담슈타트에 위치한 프랑켄슈타인 일가저택이 바로 그곳입니다. 실제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성을 지닌 사람들은 20세기까지 독일의 귀족 일가 중 하나였습니다. 12세기 중반에 건축된 이 성은 신비롭고 어두컴컴한 숲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이 숲에는 과거의 드래곤이 살았다는 전설도 있습니다. 심령주의자들은 이곳에 방문하면 상당한 초자연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숲의 외딴 지역은 나침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도 하는데 과연 소설의 모델로 사용될 만한 공간이네요. 글리니크 다리. 탄식의 다리로 알려진 이곳은 냉전시대의 스파이 활동에 어두운 역사를 안고 있는 무서운 장소입니다. 이곳은 서독과 동독을 잇는 다리로 냉전시대에는 양국의 스파이들에게 중요한 경로로 사용되었습니다. 동독과 서독은 이곳에서 서로의 스파이들을 포획하여 포로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상징성 때문인지 이곳은 동독과 서독의 포로 교환 장소로 자주 활용되었으며 독일 통일 전까지는 함부로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무서운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검은 숨. 늑대 인간의 전설이 시작된 곳이 독일이라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입니다.
독일과 프랑스에 걸쳐 위치한 검은 숲이 바로 늑대인간 이야기의 발원지입니다. 이곳은 이름에 걸맞게 무척이나 어둡고 으스스하며 습기로 가득합니다. 실제로 이상한 생물이 숲에서 자주 목격되었다는 역사적인 기록들도 있는데요. 헨젤과 그레텔의 이야기의 배경 역시 바로 이 검은 숲입니다. 식인마녀가 이곳에 지금까지 숨어산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마녀계지. 마녀들의 댄스 플로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고소 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절대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장소일 겁니다. 자크슨 알트주에 위치한 이곳은 과거 색슨족의 마녀 실습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1500년 전 기독교의 군대가 이 땅에 침입했을 때 마녀들이 흑마법을 이용해 이들에 대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이교도들이 숲과 산, 자연의 정령을 숭배하는 흑마법사들이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마녀 역시 최초로 목격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곳에 위치한 동상 역시 무척이나 끔찍한 걸로 유명하며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곳의 곤돌라는 기피 대상 1순위라고 합니다. 독일 의회. 베를린에 위치한 라이스타그 전 독일 의회 건물에는 여전히 많은 독일 정치인의 유령들이 자주 목격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1871년 독일이 통일될 때 지어졌는데 1933년 원일모를 화재를 겪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나치당은 이를 이용해 공산 정권이 화재를 저지른 것이라며 비난하여 큰 권력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본 나치야말로 방화의 주범이었다고 보는 시각 역시 존재합니다. 이곳에는 베를린 함락 과정에서 소련군 병사들이 남긴 총알 자국들이 가득하고 일부 건물은 역사를 증언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데요. 베를린 장벽의 앞에 위치한 이 건물은 오늘날까지 독일의 어두운 역사를 상징하는 건물로 남겨져 있습니다. 퍼스텐펠트 수도원. 700년이나 된 이 수도원은 뮌헨에 위치합니다. 밖에서 바라본 이 수도원은 그저 평범해 보이기만 하는데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바로 장식된 두 개의 해골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독자의 순교자들로 특히 한 유해의 경우 각종 포석과 금붙이로 화려하게 지정되어 있는데요. 전설에 따르면 그는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것을 거부하며 금식을 했고 결국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사망하여 영혼이 천사와 함께 승천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로마군 병사들이 기독교도로 개종하여 그는 순교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곳은 관광도시인 뮌헨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인기 있는 장소는 아닙니다. 너무 으스스한 까닭 때문이 아닐까요? 나치 인민의 성. 이 르네상스 양식의 성은 서펠리아에 위치하며 2차 대전 중 하인리히 히믈러의 SS단 본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SS단의 장교들이 거의 세뇌에 가까운 교육을 통해 육성되었죠. 독일인의 우수함을 증명하기 위해 독일의 역사와 게르만 민족의 기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이곳에서는 비밀스러운 일루미나티 집회가 열렸던 것으로 유명하며 한때 이곳은 전 유럽의 다양한 보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성기사의 칼이나 성배와 같은 신비로운 유물들이 말이죠. 이것들은 다양한 종교적 의식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독일의 무섭고 비밀스러운 장소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독일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곳들이 있으니 언젠가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서운 장소들도 궁금한데요.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다음 기회에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